누구세요? 쌤 목소리 한번 내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됐습니까? 이제 나옵니다 소리. 오케이.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잘 안 계셨겠지. 전시회 끝나고 오랜만에 라이브 이거 해보네요. 그죠? 전시회 끝날 때는 또 목소리 열심히 하는 척 하더만은 좀 며칠 몇 번 안 했네 우리 헬렐레 하면서. 왜 사람이 그렇지 뭐. 예 그렇죠 뭐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옆에 보면 댓글이 보이죠. 댓글 남기지 마 샘. 다들 안녕하십니까? 못 보던 분들이 아니라 안 봤으면 하는 분들이 아. 오셨네 또. 못 봤던. 응? 다시는 안 봤으면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마. 네. 일단 한국의 라주님, 민수님, 뭐 정백님 다들 와 있습니다. 매운맛 전기 돌아오나요? 네. 매운맛 전기 당근이죠. 매워요. 사람은 매워요. 허리 멍텅하니. 근데 진짜 샤피로 그래도 돼요? 모나미? 예. 샤피로 그래도 됩니다. 옷 세탁하면 안 지워져요? 뭐 지워지겠죠. 여러분 샤피로 그려봤으신 분들 한번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거 ASMR?
활동복에 옛날에 샤프로 이제 그림 그리고 그런 칠전 적이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해보지 반갑습니다. 너무 날 오늘도 무척이나 덥군요. 뭐가 더워요, 여러분? 하나도 안 덥구만. 네? 딱 살기 좋구만. 딱. 아, 좋네요. 따뜻하죠. 민수님 감사합니다. 이 보이는 어디 가고 우리. 같이 여기서 모여서 한번 그림 얘기하실 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좀 끝나고 갑시다. 괜히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쫄았네요, 선생님. 예, 네, 같이 모여가지고 그림 이야기도 하고 술도 먹고. 네? 그거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민수님이 또 도와주시네, 오늘은. 민수님? 우리 저기, 부인도 없고. 우리의 영원한 선미님도 없고. 달아나고, 다 달아났네. 다 그렇지. 이제 단물 다 빠졌으니까 다 달아나네. 역시 우리의 진정한 그거는 남자다. 예, 역시. 네, 이렇게 다 남자만 있어. 네. 저기 쌤, 저 고3이에요, 광민수님. 고3이 어쩌라고요? 고3이 제 뭐 지금 뭐. 수님 안녕. 벼슬입니까? 누구 여기? 고3이 누구? 고3이 짱이지. 고3은 사람 죽여도 안 잡혀가나?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늙어봤다. 너는 즐거움 젊어봤느냐. 멋지죠, 가사. 그죠? 아, 나는 젊어봤다. 참. 나는 젊어봤다. 너는 늙어봤느냐? 이제 그쪽에 더 가까운 거야, 우리가? 늙은 쪽에? 예. 그렇구나. 오늘 이것은 어떤 친구한테 선물하는 겁니까? 아, 이거 저희 전시 때 오신 어떤 팬분이신데 미국에 있는 여분은 피어브갓이라는 브랜드 아십니까? 오프랜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죠. 피어브갓. 어? 예. FG. 지금 뭐 반바지도 그렇고요. 어? 제가 입고 있는 반바지. 어? 예. 어? 반바지. 반바지 그거. 예. 아, 그때 거기서 준 거네요. 예.
주셔가지고요. 아, 뭐 안 줘요? 선생님 눈용구. 이거 나 안 입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못 입는 건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안 입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그 여기 계신 분들은 피오 가스 안에? 네, 거기 디자이너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옷하고 몇 가지 옷을 보내주셨어요. 그 감사함에 또 이걸로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더 엉겨붙으려는 사적인 또 마음도 막 담겨있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난 안 해주면서 뭐 현지쌤은 뭐 안 해줘요. 제가 좀 단어 선택이 좀 그렇네요. 뭘 안 해줘요, 선생님. 옛날에 해줬나? 예, 예전에 해줬잖아요. 예. 하, 진짜 다 똑같아. 잘해준 건 기억 못하고 그... 못한 것만 한다. 우와, 색깔이 변하는 거네요, 와, 형태. 이 정도는 해야죠. 변해야죠. 이제 변할 때도 됐잖아요. 우리. 너는 절 뭐 봤냐? 아, 나. 아, 헷갈리네, 이거. 여봤던다. 예스, yes, we are in studio. 김선생님, 입구해주세요, 정기쌤. 다른 방식으로 입구해주세요. 저는 이제 됐습니다. 저요? 저 예쁘게 주는데 현진 쌤이요. 현진 쌤이 저도 예쁘게 주시고 사양하겠습니다. 현진 쌤이 저도 예쁘게 주시고 뭐 현진 쌤은 뭐. 요즘 우리 근데 어디 가면 같은 방에도 안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옛날에는 한 침대였는데. 예, 같이 뭐. 하, 근데 쌤, 여러분 아마 현진 쌤하고 하룻밤만 자보세요. 얼마나 코골이가 심한데 지금. 예. 나 이제 그거 끼고 자면 괜찮은데. 그럼 그거 안 끼잖아요. 안 껴가지고 맨날 140만원 날려먹으면서. 나 그거 사고 와, 100명 넘게 보고 있습니다. 100명 넘게 봤냐. 마스터 볼륨을 올린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아, 소리를 올려보겠습니다. 딘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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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
카존 그 인터뷰 영상 봤어요? 내 거? 왜? 내 거 안 봤어? 왜요? 난 내 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봤어. 진짜? 왜요? 왜 쓰니? 아니요 그냥 거기 또 누가 또 욕 적어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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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됐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왜요? 쌤 것도 안 보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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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는 거예요? 네, 그냥 보라고요. 그냥 내 거 잘 안 보는데 난 왜 자기가 탄 거는 안 봐요? 쪽팔려서 못 보겠습니다. 진짜 제가 전 아직도 제 목소리가요. 다 그렇죠. 진짜 이상해요, 저는. 아, 아니요, 쌤. 응? 내가 들을 땐 괜찮아요. 아, 또 이래가지고 또 일 시키려고 씨. 아니 듣기 좋아요, 쌤 목소리. 내가 이상하지. 네, 예, 선생님이 듣기 좋고요. 제가 이상. 서로 칭찬하고 있네. 진짜 씨. 듣기 싫어. 러시안 마사지 받아야 되는 분들이 진짜 그죠. 진작 이런 멋진 그림을 그려주지. 네, 어디에요? 멋지네요. 안 멋지. 이런 그림요. 이런 그림 내가 혹시 싫어하는 그림입니다.
전 뭐 멋있고 이런 타투해. 이 타투 해야겠다. 타투 해봤냐? 나는 안 해봤단다. 타투 합시다 진짜. 여러분 저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타투가 어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쟁기쌤 타투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보세요. 다 안 좋아하잖아요. 아유, 다 하라고 하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여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라고. 그걸 쫙 이러네. 멋있을 것 같아. 진짜 이봐. 신체 말부 수지 부모. 그러니까요. 예? 그래 놓고 난 머리 안 자르잖아. 샘머리 다 자르. 아 그렇구나. 저 증세는 문신 도안으로 한번 자기 한번 해야 되는데. 난 이 그림도 마음에 드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땀이 있지. 맞추는 거 봤죠? 아래로. 기차. 사이즈 맞췄습니까? 네. 근데 그 나이 되면요 수염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 수염 귀찮죠? 수염요, 이거요, 여러분 기르려면요 다 그리시고 저처럼 애매하게 그리면요 좀. 더 귀찮아요. 맨날 이거 그거 해야 돼. 수염 같은 거 안 났으면 좋겠죠. 머리가 그렇고. 아니요. 난 다 안 났으면 좋겠어. 전 그럼 좀 아니잖아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수염만 거기에 그 털 없는 거. 요즘 옷 다 입고 다니는데. 정기 쌤이 책에 그려주신 그림 타투할까 고민 중이에요. 타투해도 됩니까? 예, 해도 되죠. 걸리지만 마라. 진짜 어, 걸리면 해도 된답니다. 후루룩 후루룩 후루룩. 정기 쌤도 그때 어느 순간 수염을 이제 안 갖고 있으니까 그게 보기 좋아요. 처음에 수염 기를 때 혹시 어색했는데. 너무 치다. 아까 뭐가 머리 맞췄다고요? 이곳에 아, 사이즈 늦게 예쁘지? 이렇게 끝낼까요? 아니면 뭐 더 그릴까요? 뭐 사인 내주고 원하신 대로. 이건 너무 낮은 사이즈입니다. 자본주의에 물들었으면 그래도 그래야죠.
마크보다 I think he is so talented. 탤런트였나? 탤런트 아는 사람이 탤런트였다 네. 예, 전 탤런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Thank you, Mac Pro. 맥보? 이름 뭐 제 얘기가 됩니까? 누구요? B-U-R-R 맥보? 주술회전 보셨나요? 그게 뭡니까? 주술회전 저희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는요 뭐 아는 거 진짜 별로 없습니다. 진짜 바보 같아. 하이 베리 빌리다! 우와 빌리 빌리는 바다의 왕자 빌리 빌리 빌리는 바다의 왕자 땡큐 비리 비리 여러분 저 비리라는 친구는요 우리 홍콩에 사는 친구입니다. 네. 한국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요. 예, 우리 빌리는요 정기쌤의 팬페이지를 페이스북에서 오랫동안 운영했고요. 네. 나이는 나랑 같더라고. 네. 70년 개띠. 세상 70년 개띠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 같아. 홍콩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자. 흥행 여봤냐? 나는 늙어봤단다. 여러분 늙어봤어요? 난 늙어봤어요. 이제 난 젊어봤지. 색깔리네. 근데 그 우리 저기 롯데에서 그릴 땐 좀 뭔가 화려한 느낌이었는데 여기 배경이 좀 칙칙하네요. 예, 씨, 하여튼 동네 씨. 이게 진짜 저 종이 쭉 찢어진 것 진짜 역시 사람은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정기쌤 내가 좀 늙었죠? 누구요? 저요? 응. 늙었죠 선생님. 늙고 아 노래가 안 내리네. 그 롯데의 배경 노래가 둥탁둥탁둥탁둥탁둥탁 지난해 커피 맛있다. 커피 한잔 마셔야지. 네. 여러분 그 우리 저기 롯데에서 공연할 때는 커피도 못 먹고 안에서 아무것도 못 먹기가 답답했는데 야, 여기 좋네. 뭐 아무 내 네. 마음대로도 되고 맞습니다. 이게 라지라고요, 선생님? 네. 그럼 꽤 크다는 소린데. 남성분한테 어쨌든 다시 한번 그때 그 전시장에 와줬던 분들, 예, 시청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덕분에 저희들도 체면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저희 진짜 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 뭐 운이 좋다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요. 끝나고 나니까 예, 딱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안전하게 예, 우리 참 운 좋게 잘 끝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역시 교회를 다녀서
그렇죠. 그때 여성분들이 늘었던 건 근데 점차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늘었던 것 예, 맞습니다. 전 같아요. 그랬습니다. 누구 덕분이었어요? 현지생 덕분이죠. 현지생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전기세님 미모 덕분이죠. 저의 앞내 때문이죠. 술님은 주말에 이제 가족과 다녀왔는데 바람개비 집에서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러네. 네. 너무 많이 와도 사실 우리 좀 배신감 느끼겠죠. 평소에 안 오고 말이야. 근데 우리 여기 이제 빛나는 모공님은 그때 군대 가셨나? 와,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왔을걸요. 군대 왜안 보여요, 요새? 빛나는 이름 모공. 바꾸고 이래 신분 세탁한 것 같은데. 네. 눈 그거 봤단다. 예, point is not here. Thank you, 예, means. 보이는 연재 끝이에요. 본인 어디 갔는 거야? 우리는 바로 쓰면 뱉고요. 달면 뭐라 그래? 우리가 뱉은 거예요? 보인이가 우리 뱉은 거예요? 네. 우와, 나쁘네. Hi, point three. 됐습니다. 바로 티셔츠 하나 새로 바로 끼울게요. 늙는 거 봤냐? 나도 늙어봤단다. 예쁜 거 같나? 주지수. 실수도 안 하고 그리고 이래? 응? 야, 예쁘다. 이걸 라이브하고 있어요? 어? 라이브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그려볼까? 하나 끝냈습니다, 여러분. 예. 좋습니다. 네, 다른 거. 다른 거 얼굴 보여주면서 이거 대화해보세요. 네, 여러분. 막간을 이용한 대단한 거 하나 그려드릴까요, 여러분? 준비하는 동안 좋습니다. 너도 하나 그려볼래? 어? 나중에 우리 옷을 하나 그리고 나도 늙어봤다. 노래 뭐예요? 자, 이 그림은 우와 돼지고기 맛 소고기 먹읍시다. 전화왔습니다. 내 겁니까? 키란 선생님 맞습니까? 키라는 애 지금 촬영 중이거든. 나중에 전할게. 예? 티셔츠가 키라는 선생님 우리 방송 안 보고 있어요? 네. 와. 진짜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안 보기로. 혹시 우리 지금 이제 행사장에서 그랬고 이제 선물해서 우리
됐습니까, 형님? 뭐 천천히 낙수 좀 와봐. 해야죠, 바로. 다 됐습니까? 네. 예, 여러분 또 다른 티셔츠가 준비가 됐답니다. 바로. 이건 누구 주는 건데요? 우리 그 디자이너분의 여자친구분. 그분도 같이 일하는 팀이에요? 그분은 뭐 그때 패턴 디자인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슈페니 그 네 직후 한 두 명 정도가 지금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이제 마지막 제자. 걔들 잘하죠? 오씨 뭐 이거 왜 안 들어가 얘는? 오씨 몰라 안 해.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another one. 개구리 그리네요. 개구리 아닙니다. 생선. 생선 아닙니다. 커피 맛있네요.
선택으로 해야 멋질까요? 왜 조용해요? 여러분 왜 조용할까요? 왜 조용하냐? 나도 조용했단다. 이런 거는요, 뭐 이런 건 우스운 일이잖아요. 우스운 일.
나도 웃었다. 너만 웃으냐. 아까 부른 노래는 실제로 나온 노래요? 예. 그거 서유석 서유석 노래예요. 서유석? 예. 홀로아리랑 부른 노래. 근데 서유석 노래가요. 왜 갑자기요? 홀로아리랑 있잖아요. 홀로아리랑 원래 서유석 치면 바로 맨날 맨 처음 나오는 노래가 홀로아리랑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안 나와요, 선생님. 그 교과서에 실리면서 뭐에 휘말렸다던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글 남겨주십시오. 왜 안 나오는지. 요번에 고질라랑 킹콩, 킹콩이란다. 고질라랑 콩 봤어요,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장르라서 봤는데요. 예, 뭐, 싸움씬은 멋지던데. 딴따란따란딴딴따란따란따란
아이고야, 아이고야. 여러분, 현진 쌤이 방금 생을 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떨어질 줄 알았다.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전화가 왔네. 예, 어머니. 어. 아, 내 지금 촬영 중 엄마 나한테 좀 이따 연락할게. 엄마한테 전화한대요. 엄마 전화를 내가 잘 못 봤다니. 여러분 좀 책임지셈. 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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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 마, 끊지 마. 초록 물고기 생각납니까? 초록 물고기? 형, 그거 알아? 형, 그때? 형, 끊지 마, 끊지 마. 엄마라고 불러요? 네. 그럼 엄마라고 부르지 뭐라고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어머 이렇게 안 불러. 아 진짜 처음 싫은데. 엄마 아버님께는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네. 아빠 돈 돈 달라고 할 때 아빠. 돈 없을 때는 거기요. 아버지. 근데 옛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잘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이제 나도 결혼하고 낳고는 아버지라 부르래. 재미난 댓글 없습니까? 궁금한 질문 받을까요? 예, 궁금한 거 질문만 받아보세요. 질문 없답니다. 없겠지. 구지라고 콩 요게 에반게리온 감독이 한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감독이 한 거래요?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어디요? 바다에 있는 베네치아? 베네치아 다른 말로 베니스. 베니스 왜요? 지금 우리 제이씨는 베네치아에 가 있습니다. 진짜. 거기서 그 막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랑 다르네. 우리가 열심히 방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네? 제 누구냐? 크리스토퍼가 다 퍼뜨리고 있다니까요. 해봤자. 구질한 꼬리 때문에 뒤에 그릴까요? 네, 이렇게 질 수 있네요. 네. 이렇게 10m 그림은 전시 롯데에서 일단 보관 중입니다. 김선사님께서 전시회 가서 그림 사인 못 받은 게 한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김선사님. 김선사님, 그렇죠. 한이 될 겁니다, 여러분. 네. 네, 애플박스가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죠? 네, 애플박스. 네. 역시 핸드폰도 그렇고 박스도 그렇고 애플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곰을 계속 써야 됩니다. 예? 이한길이 된 거 곰. 야, 곰. 네. 예, 곰도. 이제 그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쌤 할 거 없으면 곰만 그 계속 그리고. 이게 기 개지라요? 예, 개지냐. 메카고지라. 메카고지라. 누가 이겨요? 선생님, 그림. 그 메카고지라가 이게 벌써 액면가부터 얘가 강하게 생겼잖아요. 네. 선생님. 그렇죠. 생물이 어떻게 기계를 이겨요? Hi Kim, how are you? Hello. I hope streamer feels well. Always like seeing him draw.
저희 집 가족에게도 인사 한마디만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여봤냐 나도 늙어봤단다. 흑수 나쁘게 나오죠. 쌤 앞에 그렸던 거 하고 이거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네? 둘 다 마음에 듭니다. 왜요? 선택을 못 하겠어요. 나도 늙어봤다. 나는 젊어만네. 굿모닝. 모나미 네임펜. 예, 모나미 네임펜. 네임이지 모나미 네임펜. 샘 샤피. 샤피. 네, 옷에다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축구예요. 야, 그만해. 야, 축구 보러 가자. 크리스토퍼 애들요? 네, 이 그때 그 조그만 애가 이렇게 컸고요. 얘가 이제 큰 언니. 우와. 태어들어. 우와. 막내 욱수 크죠. 이제 안 징징대겠다. 우와. 우리 애 다 컸다.
대단하다. 우와. 선생님, 줄로 좀 비켜주십시오. 이거. 왼쪽 좀 더 그리게. 머리 비켜다니라고요? 아니, 농담입니다. 장갑은 면 장갑 자른 건가요? 아닙니다. 에르메스에서 만든. 아, 마이클 잭슨 쓰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마이클 잭슨 쓰던 거. 흔한 모난 미지입니다. 이 장갑은 예, 에르메스에서 만든 한정품 장갑으로서 한 짝당 245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옷에다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셋째. 예. 그 장갑에다가 그림 그리면 되겠네. 예, 그렇죠. 남들이 다 넣는 그런 무늬 넣읍시다. 루이비통. 축구하네 요새. 우리나라? 네. 몇 시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답니다. 와, 그럼 이거 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은. 진짜 사람들. 이제는 뭐 캐나다 가는 거 없어? 우리 저스틴하고 같이 보면서 얇아야 되는데. 캐나다 남자 축구가 이름되게 나왔나 모르겠다 그죠? 그냥 진짜 흔한 문구점 이거 그때 문구점에서 샀나? 네 맞습니다. 문구점에서 우리가 문방구에서 급하게 샀죠. 예. 근데 좋죠 네임펜. 네 네임펜 좋습니다. 네 샤피도 좀 색깔은 다양하게 나오긴 하던데. 네 지금 샤피 색깔이 우리 네임펜요 색깔 바리에이션이 참 좋습니다. 그죠 가늘고. 못났니? 마카 입찬. 커피 마카. 커피. We are waiting. 커피 마카. 옆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모나미. 이거. 잠시만요, 여러분. 그러면 약간 옆으로 빼면 되겠죠. 나는 늙어왔다. 애는 필요 없고. 네, 애는 필요 없고. 아, 오케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그래도 평평하게 좀 그 정도 크기면 될까? 아, 더 길어야 되겠네.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면 돼요. 고기야 새끼. 잘해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꼬랑지. 넷플릭스에서 전기샘 다큐 제작했으면 좋겠던데 제 꿈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다닐 때마다 다큐멘터리 만들자 넷플릭스야 다큐멘터리 만들자. 그러나 넷플릭스는 답이 없어요. 너 같은 놈한테는 낄 자리가 없다. 신한 알파 모나미 보고 있나? 보고 있나? 그 다음에 그래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전기샘 붓그림도 멋지지만 이렇게 얇고 일정하게 나오는 펜으로 그리는 그림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원해 주시면요. 예, 저는 펜. 바로 붓으로만 그릴 겁니다. 나 붓펜 싫은 게 왜냐면 네. 편집이 힘들어. 이 선은 깔끔하게. 그렇죠. 애플 TV 보고 있나? 애플 TV는 왜? 애플 TV도 이제 우리, 우리 저기 그거 디즈니 플러스는 보고 있니? 김정기 엄마는 만들어야 돼. 보고 있니? 예, 저 아침이라 똥 싸는 모습부터 진짜 리얼. 나는 뭐 포장 없다. 씨, 바로 운전하다가 마음에 욕하고 바로 야, 이 새끼야 내려라. 이씨, 너 깜빡이 왜 안 듣고 지랄이야. 빵 같아요. 고질라빵. 고질라빵. 예. 6 a.m. 아르헨티나.
Dixu AM Argentina. Yeah, very in the morning. Yeah, 저기 베르쿠트로. 고질하고 용과리 차이 뭔지 아십니까? 고질하고 용과리 차이요? 네.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심형래가 만드는. 대한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모릅니다. 역시. 참과 그게 차이요? 용과리. 용과리는 용각산을 먹지 않습니다. 둘 다 용이에요? 공룡? 예, 공룡. 그런데 뭐 이래 족보 없이 그냥 받아들였네 나 이때까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고질라 보면요, 왜 맨날 나타나서 그 싸우는데요? 우리 딱 생각해보면 주변에 옥수 많이 죽거든요. 그 사람들 진짜 맞아. 이 새끼가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새끼 나타나면 무조건 죽여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는데 생각해보세요. 나쁜 놈인데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요. 안 될 놈이라니까요, 이 새끼는.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그래, 그 생각이 났어. 어벤져스도 가는 곳마다 이제 막 부수고 선의 피해자들이 왜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요? 그건 안 돼요. 네, 나쁜 놈이. 선생님도 우리 괴롭히잖아요. 내가 뭘 괴롭혀요, 선생님. 아, 괴롭혔구나. 안녕히 계세요. 오, 예. 안녕히 계세요. 세이크바이. 아, 누구냐면 우리 저스틴. 우리 저스틴은 어려서. 근데 쌤은 진짜 고질라 내용 이해해요? 요번에 콩하고 그거 봤어요? 예. 아, 뭐 본 거죠? 고질라 대 콩? 응, 고질라 대 콩.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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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고질라가 나타나가지고요. 네. 인류를 초박살내는 거. 근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인류가 있잖아요. 고질라를 연구해가지고요. 얘를 이길 수 있는 메카 고질라를 만들어내요. 예? 그리고 콩도. 아, 메카 고질라도 나오네요. 예, 이 새끼가 나쁜 인류가 만들어낸. 응? 인류가 만들어낸 왜 나빠? 예? 그 모든 영화는 사람이 만드는 건 나쁜 거죠. 왜 그래요? 진짜. 어이가 없네.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때 원더우먼도 그랬고 사람의 욕심이 개입돼가지고 그런 뭐 메시지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둘이 다 싸우는 거였어. 고질라하고. 네. 그런데 고질라가요, 고질라만으로는 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콩이 원래 처음에 콩하고 고질라하고 붙거든요. 두 번 붙는데 1대1. 처음에는 뭐 이게 막 이겼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고질라하고 콩하고. 둘이 붙어가지고요. 아, 그래 둘이 친구 돼요? 네.
서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인정. 아, 너는 강하다, 야, 이 자식아. 아, 이 새끼, 너 주부에서 좀 친해. 그리고 좀 친해. 좀 친해.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비주얼 좋아요? 어, 비주얼은 저는 그 싸움 씬은 되게 좋아가지고 언제나 많이 봤어요. 지금 스마트폰 F 지금 그거 찍는 거 맞아요. F. 북수 잘 찍네요. 네, 전 친숙한 글자입니다. F는 되게. 근데 볼 수 있으면. 네, 취수제 많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있는 스틴 비버가 집에 간다고. 그래서 마무리는 집에. 마무리는 마무리는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킹콩하고 고지라 합쳐 얘 메카 고지라 박살내. 아. 콩도 키 커요? 고지라보다? 아니 작아요. 근데 역시 싸움 잘하던데요, 새끼. 콩이요? 예. 콩은 인간형. 와, 아, 아쉽네요. 근데 짧고 굵게. 예. 자, 끝. 끝. 네. 포장까지 하나. 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포장은 제가 한번 할게요. 오, 좋네요. 재밌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사진을 안 찍어놨으니까. 네, 사진을 찍으면. 물어봤다. 여기서 포장하십니까? 네. 네, 포장하십시오. 포장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포장 안 한다. 포장 안 해요. 어떻게 포장하죠? 자, 이렇게. 아, 좀 있어 보이는데. 가는 거 맞나? 아니다. 그래도 좀 보이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게 뭐지? 이렇게. 오케이. 모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이제 여기 스티커 붙이고요. 아, 박스가 작다. 여기 이제 전기쌤 그림 사인이 되어 있네요. 그네. 어쩌지? 조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딱 사이즈에 맞췄어. 이렇게 조금 더 작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쟤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준비한 게 품질 보증서. 이것은 여기에 넣고요. 스티커. 그다음에 스티커도 두 개를 넣어드립니다. 김정기 로고 스티커, 스티커. 끝.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김정기 로고로. 가지고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보인 부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